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의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임야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청량리 소재하고 있는 농림지역 임야 17,338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우측에 지금 이제 전봇대 있는 부분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까맣게 비닐하우스 쳐놓고 지금 이제 관리사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 쭉 위쪽으로 해서 정상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보시면 이제 농막 보이는 부분 옆에 지금 이제 평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거기 한 500평 정도 나오는데 거기 옆으로 해가지고 산 정상으로 해서 반대편까지 넘어가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전면에서 지금 바라보는 상황이고요. 들어가는 도로는 저기 이제 2차선 포장도로 해서 지금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임야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그 저희가 하천처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국어부지가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평지 부분이 넓게 나오고 좌측에 하단부 쪽에 농사 짓는 이제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한 500평 정도가 나와가지고 실제 밭으로 개간하셔가지고 농지연부 만들 수도 있고 요럴 수 있는 이제 평수가 한 500평 이상이 나오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소나무 뭐 참나무 이런 이제 잡목들이 자라고 있고 커다란 이제 소나무들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는 지금 이제 농사 짓느라고 흘러가는데 농수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포장 도로가 이제 매매 임야 바로 앞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관리사동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도 하나 있고요. 전기까지 지금 현재 끊어진 상태가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도로처럼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국어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나라 땅이라서 뭐 도로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제 농사 질수 있는 부분, 평지 부분까지도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좌측에 지금 이제 평지로 사용하는 부분 여기까지 이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서성면 소재지 이제 풍암리 방향이고 여기서 차로다가 5분 정도만 가시면 서성면 소재지가 되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내촌 IC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로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주변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농가들이랑 전원주택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요. 동네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0평이 넘은 이제 임업 경영 관리사로다가 이제 집을 한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농지 개간하셔가지고 평지 부분은 이제 농지로 사용하셔도 되는 조건이 좋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산 건너편에 와서 지금 이제 반대편 골짜기에서 보는 이제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좌측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 바로 이쪽에 보이시면 이제 소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 요렇게 해서 정상으로 해서 반대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우측으로는 보시면 이제 비닐하우스 지금 보이는 부분 그쪽으로 해서 산 정상으로 해서 반대편까지 넘어가는 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데 반대편 그 앞에도 이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제 맨 좌측 하단 부분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평지로 밭농사를 짓는 부분이 약간 500평 이상 이렇게 이제 평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옆으로는 이제 임야로 되어 있고 같은 임야인데도 저기 보시면 평지로다가 이제 밭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좌측에 하단부 이렇게 평지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